울산의 요양원에서 70대 남성이 함께 생활하던 남성 4명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은 투신해 숨졌습니다. 배영진 기자입니다. 소방관이 쓰러져 있는 노인을 구급차로 옮깁니다.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사건이 일어난 건 새벽 0시 10분쯤입니다. 78살 오모 씨가 같은 방에 자고 있던 78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른 뒤 방 두 곳에 있던 다른 환자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오 씨는 범행 후 2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밤늦은 시간이어서 당시 요양원에는 당직자 한 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. 다행히 피해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버티고 졌는데 가슴이 답답한 게 눈에 불쩍 보이니까 칼을 가지고. 기초생활수급자인 오 씨는 지난 2006년 이곳에 들어온 이후 찾아오는 가족 없이 주로 혼자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공부하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한자하고 쓰시는 거는 굉장히 수준이 있으시잖아요. 경찰은 오 씨가 전날 아침 식사 도중 피해자 중 한 명과 다툰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과 양로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 입사할 때 병원 그 진단서가 있거든요. 거기 보면은 우울증 고혈압 이런 게 있습니다. 또 흉기를 어떻게 요양 안으로 들여왔는지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.